안녕하세요. 인어교조의 적단의 적용입니다. 드디어 수협중앙회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만들어진 지 5년이 지금 벌써 넘었는데 이제서야 찾아왔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산물의 대중화를 위해 얼마나 힘썼는데 이제서야 저희의 존재감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수협중앙회에서 저희를 찾아온 이유는 1인 가구들이 수산물을 집에서 이렇게 요리해 먹기가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그런 편견을 화끈하게 깨버린다고 해서 저도 기대감을 품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인 가구가 쉽게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순살 굴비와 순살 고등어를 수협에서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수협 쇼핑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인터넷으로 쉽게 이렇게 주문해서 집까지 이렇게 배송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준비한 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 박스에 완전히 밀봉해서 배송이 되는 모양입니다. 손질 고등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엄청 차갑습니다. 원래 수산물이 회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가장 신선을 유지하려면 이 온도 유지가 생명인데 지금 온도 유지는 굉장히 차갑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밑에 아이스팩이 3개나 돼. 원래 이렇게 3개씩 넣어서 나가는 거예요? 야, 돈을 아끼지 않고 이런 아이스팩이 커다란 아이스팩이 3개나 되기 때문에 이건 수산시장에서는 이거 사장님들이 이거 아낀다고 하나만 넣어줘서 저랑 싸우고 이러는데 이렇게 3개나 넣으면은 제 경험상 선도는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겠네요. 고등어는 국산 고등어네요. 노르웨이 고등어가 아니라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제대로 진공 포장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도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갑자기 식욕이 돋고 먹고 싶어지는데 자, 잠시 참고 요 밑에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굴비네요. 이것도 차가워요. 이것도 아이스팩이 충분히 이렇게 담겨져서 엄청 차갑게 유지되는 반면에 이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조리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제조원이나 언제 유통기한이나 이런 정보도 상세히 나와 있네요. 일단 제일 인상 깊은 거는 이렇게 아이스팩을 많이 넣어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밀봉을 하게 되면 뭔가 쉽게 상한다, 냄새 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신선한 느낌을 받으면서 집 앞에서 딱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굴비랑 고등어를 이제 직접 구워서 먹어볼 텐데요. 먼저 고등어부터 제가 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요리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요승남은커녕 거의 요성남 수준이라 제가 저를 도와주실 담당자님, 미모의 담당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담당님. 부끄러워하시는데 저도 부끄럽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등어를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뜯어서 굽는 건가요? 네, 그거 그대로 그냥 뜯어서 그래서 한번 물에 씻어서 준비해놨고요. 그 나이는? 저 26이요. 아, 6이래요? 네. 남자친구는 고등어도 또 등푸른 생선의 대표적인 애잖아요. 그래서 DHA나 RNA 같은 불포화지방산 같은 게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런 불포화지방산이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지만 또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건강식품이에요. 이거 준비해 주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할 걸 그랬어요? 저도 할 수 있을 수준인데 괜히 바쁘신 담당자님을 모셨나? 식용유를 제가 적당히 좀 두르고 자, 그럼 지금부터 고등어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소리 너무 맛있는데? 소리 다. 아, 그래요? 아, 너 완전 생으로. 아, 완전 세게 했는데. 자, 제가 어떻게 구워봤는데 정말 요리 못하거든요. 저 라면을 끓이면, 제가 라면 끓이면 홍수 난다고 해서 절대 온 가족이 저한테 라면을 안 먹을 정도로 못하는데, 제가 뭐 여차여차 구워봤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살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다섯 개. 뭐지? 오. 순살로 제가 손질이 돼 있어서 살이 이렇게 껍질이랑 분리가 싹 되네요. 껍질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겠다. 바깥엔 되게 바삭한데 안에는 너무 촉촉하거든요. 지금 좀 감동을 받아서. 안에 속살은 엄청 촉촉합니다. 제 생각보다 뼈가 하나도 없네요. 네, 다 발라서 먹기 때문에. 그럼 이게 버릴 게 없는 거네요 지금? 고등어는 이 정도 먹어봤는데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양념굴비구이? 양념굴비구이를 저희가 또 만들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순살굴비를 한번 구워 먹어볼 건데요. 뒤에 보시면은 뭐 굴비 양념구이, 뭐 간장 튀김조림에서 뭐 요리 레시피랑 간단한 뭐 재료 같은 것도 다 나와있어요. 지금부터 저희는 굴비 양념구이를 할 겁니다. 굴비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로회복이나 원기회복 이런데 굴비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맹증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그 회사 그 대표님이 맨날 야맹증 있다고 밤에 운전을 안 하고 죽을 맨날 시키는데, 명절 선물로 굴비를 엄청 잘 보냈거든요. 야맹증을 빨리 치료해서 운전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중불로 좀 낮추시고 기름을 한번 둘러볼게요. 어우, 맛있는 소리. 세 마리를 한번 올렸어요. 아, 여러분 이거 보기만 해도 굉장히 군침 돌지 않을까요? 이걸 한 입에 빨리 쏙 넣어가지고. 이걸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침을 한 10번 삼킨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만들면서. 이 양념까지 하니까. 그 양념장 플러스 생선 자체로 나오는 이 풍미가 좀 후춧 같은 그런 느낌이 고소하게 확 버무려져서. 야, 이거는 정말 감추네요. 오기 잘했네요. 지금까지 제가 수협중앙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고등어랑 순살 굴비를 직접 먹어봤는데요. 1인 가구 입장에서 쉽게 수산물 쪽으로 손이 안 가는 이유가 좀 요리하기 불편하다, 그 다음에 과연 신선한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요리는 이보다 더 간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손질도 뭐 냉동팩으로 돼서 차갑게 해서 신선하게 가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 입장에서 수산물을 많이 안심하고 시켜 드셔서 간편하게 또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영광스럽게 검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수협중앙의 그 쇼핑몰도 많이 검색해서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인터뷰 출석단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